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15일이네요.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3년째가 되는 날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3년이 참 어떻게 지냈는지, 예, 저도 신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 여러분 이제 그 우선 이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소식은 이 신평 변호사, 연배도 제법 되셨죠? 56년생 이렇게 되셨으니까.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쓴소리를 또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 이런 쓴소리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사회 대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반하는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날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 대개 지식인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되게 아부를 하죠.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반하는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을 하죠.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목만 보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사회에는 이렇게 또 소수 의견을 발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보통 이렇게 깡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정관 예우를 법원 내부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뭐 전혀 이렇게 물러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여과 없이 거침없이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경우죠.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기가 만만치 않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분의 말씀이 옳은 이야기든 틀린 이야기든 아니면 자기하고 맞는 이야기든 맞지 않는 이야기든 간에 한번 경청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오늘 문화일보가 일면에 올렸습니다. 쓴소리 멘토 신평 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는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4월 5일에 실시됐던 재보선 결과를 거론하며 제가 갖고 있던 염려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만, 저 역시도 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한 바가 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전모를 다 밝히는 책들을 그냥 쓰고 웬만큼 그냥 이 선에서 그냥 뭐 마무리를 해야겠다. 선택은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선택의 결과는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하고 다 함께 치르니까. 예. 그러나 신평 변호사가 오늘 이렇게 문화일보에 한 이야기는, 예, 이는
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나 논점 같은 게 다르지만 결론은 뭐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죠 저는. 저는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앞길이 보이니까 짧은 거리지만 전모를 보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지난번 4월 5일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시피 제 염려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염려는 훨씬 이전에 드러난 거죠. 훨씬 이전에 언제 드러났습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신평 변호사하고 저하고 현재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다르게 그냥 문제를 접근하죠. 그러나 결론은 일치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미래를 굉장히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지금 다 잘 나가는데 뭘 이렇게 딴소리를 하냐. 영감님 입 다물어라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참조해야 되지만 그래서 말하는 자유까지 뺏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평 변호사는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 출연해서 요즘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정부의 성립에 작은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정부의 성립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정부가 어쩌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감 정도가 아니죠. 예. 이 보면은 4월 4일 날 그 검찰의 이 그 각하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다시 또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이란 것을 해가지고 고등법원 판사 세 분이 황교안, 민경욱은 물론이고 그 두 분은 같이 사건을 처리했고 저는 별도로 예, 그걸 해가지고 무혐의로 그렇게 이제 다 끝났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 받아가지고 시민들을 고소고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3월 3일 날 이전에 2월 28일 2022년도 대선 2월 28일 날 예, 저를 맨 처음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뭐 방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부의 성립에 작은 일조를 한 거죠.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외쳤으니까. 신평 변호사는 이번 4월 5일 재보선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초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조사에서 민심의 흐름이 윤석열 정부에게 나쁜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 여러 지표가 그렇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여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안타깝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길 수는 없죠. 진평 변호사의 이렇게 쓴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음에 참 잘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정치쇼를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거기에 질린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그런 윗선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서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회의아리를 제쳐놓고 의전 같은 데만 신경을 쓰면 그걸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방안에 대해서 어디를 가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훌륭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뭐 이벤트를 잘 꾸미면은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정을 만들어서 계속 대통령을 그냥 돌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 신평 변호사 이야기가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취임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치쇼를 했기 때문에 질린 일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쓴소리란 것은 아주 싫습니다. 이렇게 특히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쓴소리란 것은 엄청나게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쓴소리를 한 사람들은 뭐 일체 만날 수가 이제 없이 그냥 인내 장벽이 다 쌓이는 겁니다. 자연인도 여러분들 쓴소리를 듣기 싫지만 대통령 정도가 되면 쓴소리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 다 뭐죠? 예스맨들만 포진을 하겠죠. 예스맨들 뭐 오로지 목표란 건 뭡니까?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결재권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는 겁니다. 딴 건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본인들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 고초를 겪더라도 그때야 뭐 그거 다 게임이 끝난 거니까. 정치판이란 것은 크리넥스 여러분들 휴지처럼 그냥 쓰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을 이용하고 이런 버리겠죠. 뭐. 그게 이런 세상사인데 그 세상사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정치판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이야기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문화일보의 하단을 보니까 순유님께서 좋은 자리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실망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평 변호사 연배가 되면은 한 자리 뭐 얻기 위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신평 변호사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말로 볼 때 방골 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고 뭐 도저히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뭔가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 다 입을 다물고 수십 년간 내려오는 정관예우 문제를 뭡니까? 법원에 있을 때 그냥 대에 들어가가지고 뭐죠? 거의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건 안 거죠. 여러분들 역겹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특정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바가 되는 그런 불상사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욕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댓글이 하면은 저 같으면 이야기 안 하겠거든. 그냥 입 다물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건 거의 안 다루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안 다루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리들이 이리저리 바쁜데 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안 다루는 겁니다, 그냥. 근데 뭐 이분은 용기가 있게, 예? 야,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신 공격은 할 필요가 없다. 예. 저 양반이 저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인신 공격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내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신평 변호사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죠. 빼다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76%가 신평 변호사의 경고를 하찰 건 없는 것, 쓸데없는 그런 걱정 이렇게 다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보통 시민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설문조사 내용이 100% 옳다는 건 아닙니다. 뭐 다수가 여러분들 진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쓴소리 신평. 윤석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4월 8일 방송 인터뷰 내용. 이 같은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종류의 사적인 그런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냉정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다. 12%인 겁니다. 10분 가운데 한 분 정도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11%입니다. 합치게 되면은 23%가 나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76%. 윤석열 정부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76%인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 것은 사람은 어떤 이런 설문조사에 응할 때 바람과 현실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주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떻든 간에 76%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이게 이제 1900명 1시간 정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고 시작하고 나서 한 26분 정도가 지났을 때 보니까 75%인 겁니다. 뭐 75%나 76%나 그 10분 가운데 뭐 7, 8명 정도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 경고성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문조사를 받고 의견을 보니까 전부가 여러분들 신평 변호사를 비난하는 겁니다. 한 분 정도가 있는데 지금껏 선거도 헌법도 좌지우지한 종북들과 실체를 보아왔으면서도 정신을 지금 윤석열 정리를 조금 잘한다고 의샤의샤해야 되는 당신들은 뭐 이런 게 비난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신평 변호사의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평 변호사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지식인들이나 농객들도 신문에 이런 글을 쓰는 그런 농객들도 대부분 대중들에게 아부를 하거든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개 글로 쓰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글을 쓰게 되면은 신문사도 영향을 받고 자기도 영향을 받으니까 바다님처럼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실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희망이 이렇다는 거죠. 누가 윤석열 정부가 잘 안 되기를 바랄겠습니까? 예. 여기 사찰님이 잘 지적하시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정치인 생활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너무 존재감이 없고 예. 그리고 좀 알만 할 때는 임기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 1년 정도 되면 그냥 실력이 다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대개 특정 정부의 성패라는 것은 90일 정도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90일 안에 어떤 종류의 국정 우선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힘을 쏟느냐는 문제 90일이고 1년 정도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역량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사람은 그냥 참시하고 같습니다. 뭐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 눈앞에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내리 덮치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시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마키아벨리의 정략론에 나오는 그런 명언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에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내리덮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전부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 인기 이름들 집착을 해가지고 뭐 판 전체가 이러면 흔들어지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뭐죠? 이 매나 독수리가 내리덮쳤을 때 이제 후회하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치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경기의 규칙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보고 뭐 독고다이라 했는데 뭐 내가 독고다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뭐 비판이라든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놓고 이야기할 때도 항상 문호를 예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앞에 먹는 거, 뭐 입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거 보지만 위에 뭐가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보려고 한 데가 여러분들 그게 뭐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확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바라는 것만 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 곳곳에서 뭘 합니까? 카이사르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모든 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역사가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뭐 그때는 너무나 늦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을 거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경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모든 게 보이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통화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뭐 세상이란 게 이러면 냉정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멀쩡한 회사도 이런데 회장이란 거나 대표이사가 이런들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신평 뭐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신평 변호사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할 때가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든 예, 사고의 결정문을 제가 비난한 거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개인은 여러분들 회복이 가능하지만 공동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외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한번 그 경로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줬습니다. 불구하고 사회가 미동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도자를 자기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이런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심평 이런 변호사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 이분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신발언을 해놨더구먼요. 결론이 뭔가 하니까 야 다들 정신 차려. 다음에 당신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 야 정신 차려. 이런 겁니다. 아 그래도 뭐 신평 변호사는 56년생이니까 뭐 그래도 애들 다 키웠을 때니까 그게 이제 여한이 별로 없겠죠. 경주에 이제 낙향에 사시니까. 신평 변호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쓴 따끈따끈한 글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지만 결론이 그겁니다. 어이 정신 차려. 당신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사람 글을 누가 좋아하고 이 사람 이런 발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난이 퍼붓는 겁니다. 한자리 하려고 했다가 그냥 안 주니까 뭐 토라졌다든지 벨벨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정독해 보겠습니다. 9시간 전에 쓴 겁니다. 국힘당의 강경 세력에 대한 나의 입장. 그 뭐 신평 변호사를 비난하는 젊은 친구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에. 다 그 뭡니까? 어떻게 공천이라든지 인사권자 이름 결재권에 들어가 가지고 한 자리 얻겠다고 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수행실장인가 뭔가 하는 친구들. 신평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사심이 없는 겁니다. 이 나이 되면은 이 나이 대가 여러분들 경주에 낙장에서 이러면 뭐죠? 사는 사람이 무슨 뭐 영혼이 있겠습니까? 잘 아는 분이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미리 압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 끄떡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삶의 뿌리가 내어 뽑히는 몇 번의 위기를 인생에서 겪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로스쿨 문제와 관련 로스쿨 교수들이 행한 수단 방법을 가리는 무차별적 공격을 퍼부을 때 나는 세상의 똥구멍을 보며 한때 뭐의 충동을 느끼겠으나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골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고 외치겠다. 이런 게 지금 심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겁니다. 이제는 뜻하지 않게 여권을 지지하는 강경파들이 나를 향해 비난의 일제 사격을 개시하는 모양이다. 웬만한 사람이 여러분 이거를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응? 이런 여러분들 뭐 욕을 먹으면서까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고 자신들이 똘똘 뭉치면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의문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허상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인지 존재감 없는 여당 여러분들 원내 대표에다가 존재감 없는 여러분 여당의 대표 아니 존재감 없다는 것이 물론 주관적인 평가지만 사실 좀 김기현 대표라는 분은 그냥 판사 출신으로서 그냥 원내대표 수준이면 되는 거죠. 뭐 대표로서 무슨 존재감이 생기겠습니까? 존재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당 문제나 대통령 문제를 잘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왜 언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내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똘똘 뭉치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겨? 응?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런 길을 끊는 이야기
여러분 이기려면 이기려면 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풋이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웃풋이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지. 인풋이 엉망진창인데 아웃풋이 엉망진창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메일을 보냈더군요. 곧 마무리되는 대로 보내드리겠는데 울산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가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진지함과 사실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냥 늘 대한민국에서 자주 관찰해 왕 같이 화전민식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예. 어이, 우리 의식하면 이긴다. 어떻게 이겨? 자신들이 똘똘 뭉치면 총선을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원인과 결과. 아, 표를 던지는 사람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여러분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2017년부터 여러분들 면면이 여러분들의 유구의 여러분들 이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이고. 않습니까? 다들 교육은 왜 받았는지, 교육이란 게 논리적 훈련을 받는 건데,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여론조사는 곰곰이 들여다보면 향후의 정치적 향방을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다음 정부가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큰 다른 결과를 예고합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과 강경 세력이 온전의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검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막말을 일삼고 서민을 파괴하는 금수완박 법률을 탄생시키고 세계 4조를 무시한 채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외교를 추진한 세력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습니다. 나아가서 2027년 그들에게 정권이 다시 넘어가면 윤석열 같은 뭐 불세출의 영웅, 이거는 말 안 되는 거고. 예. 뭘 불세출의 영웅입니까? 운 좋게 당선된 사람이죠. 기적적으로 재차 나타나지 않는 한 어쩌면 수십 년간 집권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우리는 변방의 한 고집스러운 나라로 쪼그라들 것입니다. 저는 불안감을 안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작은 분이 실방송을 보셔가 좀 유감이지만 저는 이걸 불안감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거방송도 접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분들 방송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집권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낙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분 내심은 어쩌면 아마 없고 수십 년간 그들이 집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으로 거자필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고 지도자가 반듯한 가치관과 세계관뿐만 아니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은 뭐 백성들을 그냥 산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댓글 남기신 장진수님 이야기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수십 년간 집권한다는 끝장이 난다는 걸 뜻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러나 글을 안 읽죠. 이게 나오더라도 다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거두절미하고서라도 신평 변호사의 이 두 번째 글에서 마지막 표현이란 것은 얘는 뭐 그냥 말로 엄중한 경고인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에 대한 진단은 신평 변호사하고 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신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적 수사에 능하지만 나는 고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중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 이 책이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엄격하게 여러분들 검증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제1장이 총 몇 표를 만진 겁니까? 264만 표를 만진 겁니다. 총투표 기준으로 264만 표 격차가 난 선거입니다. 24만 표 이름 7700표 차이가 난 게 아니고 264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만큼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 얼마를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까? 여기 사전투표 조작이 240만 표 손을 댄 겁니다. 이런 목차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서울에서만 사전투표를 51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한 것을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2권 3권에 담아도 읽는 사람들은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도자를 자신이 선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문제를 제가 입에 잘 이제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평 변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표를 훔쳤는지. 신평이란 사람처럼 문학적 수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 사이에 득표수가 몇만 표 정도 이동했다. 240만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120만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120만 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냥 이게 나온 거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수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에 신평 변호사가 수십 년간 집권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치적 수사나 문학적 수사를 사용했지만 나는 밝힌 거 아닙니까? 너가 240만 표를 그냥 이동시킨 거고 순식간에 120만 표를 빼앗아가지고 120만 표를 더해준 거고 서울에서만 51만 표 격차를 사전투표를 그냥 이동시킨 거다. 그럼 25만 한 5천 표 정도를 이동시켰겠네.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게 허위사실 유표로 따지면 얼마나 엄청난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쭉 뭐 예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그렇게 꾸려왔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오지 않고 실수도 안 해야 되지만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는 1, 2, 3 하나 둘 셋 넷 못 잡으면 그놈 그 기회란 흘러가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뭐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그를 올바른 방향을 이끄는 직원 고은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 점. 자신의 마음가짐의 면과 직언자나 학부 면에서 엄숙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권력층에 들어가게 되면 엄숙한 자기 반성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주변에 뭐 듣고, 예, 듣기 싫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다 멀리 하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이름 사실과 진실을 깔아뭉개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욕심도 과한 거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이 실패하는 거야 뭐 그건 본인 문제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에 예? 이 책에 여러분 몇 장입니까? 3장 예? 경북에서 실패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경북에서는 윤석열 표가 여러분 수십만 표 90만 표 이상 정도 쏟아져 나왔는데 사전투표에서 4만 4천 표밖에 못 훔친 겁니다. 경북에서 12만 3천 표만 더 했으면 이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이름 48만 표 이름 격차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히 큰 격차가 난 거죠. 여기서는 조금만 더 훔쳤으면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이. 경북에서 이름도 제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경북의 관내 사전투표가. 그리고 이런 경북에서는 9군데가 선거구가 전혀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안 됐던 거죠. 4만 4천 표밖에 여러분들 총투표에서 90만 표 격차가 났고 사전투표에 48만 표 격차가 난 그 여러분들 황금 의장과 같은 그런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조작을 못한 겁니다. 4만 4천 표밖에 못 뺏은 겁니다. 그런 일은 패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름 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여러분들 대선 여기서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이세도 여러분들 찍을 수 없을 정도니까 나는 뭐 그냥 포기한 겁니다. 이 나라는 선거에 관한 한 투표에 관한 한 죽고 사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무지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난 것처럼 뛰어다니지만 내 눈에는 여러분 보면 다 허당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윤석열이 이겼는지. 윤석열이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윤석열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해서 이름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실수를 한 거죠. 대구에서 뭐 그 이름 대구에서 여러분들 실수하고 경북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과 진실을 외치는데 1년 동안 이런 문정권 하에서보다 훨씬 더 채널 탄압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권, 예? 이 책의 2권에 예? 여러분들 3장인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2권의 1장인 겁니다. 예. 하지만 이들과 지금 터무니없이 사태를 낳고 하는 여권의
모험주의적 강경세력이 만든 함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여기 신평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여론조사가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하고 사태를 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신평 변호사도 가똑똑한 거죠. 사실을 직시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법대 이렇게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찹니다. 서울법대를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이제 흘러가면 그 다음에 못 바꿉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제도 세력들이 다 선거와 관련해서 딱 그냥 공고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성정 자체도 그렇고 지금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아주 과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해서 친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성정 자체도 그렇고 지금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아주 과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해서 친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신평 변호사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신평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쩜 이렇게 실상을 보는 그런 그 안목이나 시야나 방법 이런 것이 이렇게 부실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신평 변호사님 글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연배도 있고 그동안 살아온 궤적을 보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입신 출시하기 위해서 뭘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앞건이 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간 집권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변방의 한 고집스러운 나라로 쪼그라들 것이다. 국가 자체의 존재감 같은 게 거의 없어지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지 3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밝힌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건. 여러분 이 책의 1장이 2장이 서울특별시하고 4.15 총선을 다루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이동시켰습니까? 56만 8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56만 8천 표의 절반, 예? 약 28만 표 정도를 미래통합당 후보들한테 선거구별로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울의 이름 사전투표 투표소가 동산하에 2,252개가 있습니다. 모든 데서 다 거의 한 곳도 예외 없이 누가 이깁니까? 민주당 후보가 다 이기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2,252승 확률이 2020년 4.15 총선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국힘당이 다 그냥 묻고 가는 거 아닙니까? 벌 받습니다. 그들이 벌 받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국민들이 벌을 받는 게 억울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 책에 도둑놈들 여러분 사건에 여러분들 이 책의 2장입니다. 2장. 서울에서 여러분들 56만 8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대문갑에 여러분 출마했던 우상호 9천 표를 조작했고 이낙영 1만 3,598표 이인영 1만 1,524표 우원식 8,226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분석해서 구했는지도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걱정 정도가 아닌 거죠. 후손들한테 여러분들 뭐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오잖아요. 윤건영 8,824표, 홍익표 1만 3,302표, 서영교 8,736표, 박주민 1만 1,520표. 여기서 2분의 1이 뭡니까? 빼앗은 표고 2분의 1이 더해준 표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거짓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여기에 신평 변호사님은 수십 년간 집권할 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나는 불안감 정도가 아니란 겁니다. 불안감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불안감 정도가 아니다 이야기죠.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 여기서 뭡니까? 이게 3장일 겁니다. 민주당 주요 인물들. 100장 가운데 35장을 빼앗았네요.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00장 가운데 사전투표 100장 가운데 35장을 빼앗아서 우상호 후보가 그냥 가지는 그런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불각사님께서 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내가 뭘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나가가지고 뭐 아스팔트 대가리를 뭐 찍어가지고 이러면 알릴 겁니까? 뭘 할 겁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거를 뭐 알든 모르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본인들하고 새끼가 이런 고생한 것은 본인들을 뭐 선택해서 이러면 그렇게 고생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또 뭐 5장은 여러분들 이 책의 5장 이 책의 5장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5천표 이상으로 승리한 지구 오세훈 광진구을 지상욱 중구 이수희 강동구갑 박용찬 영등포구을 송한섭 양천구갑 몇 표까지 여러분들 이겼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5천표 이하 동작구을 나경원 도봉구을 여러분 노원구 이준석이도 뭡니까? 표를 만지가 진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오네요. 이준석이 에? 그 까불고 다니는 이준석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만 1,254표를 이동시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거를. 에? 나경원 이름 1만 2,980표를 80표를 이동시켰는데 그럼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이수진한테 대해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이런데도 2024년 총선에서 이긴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의리 없는 우파 뭐 이런 건 별로 개의치 않고 뭐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뭐 별일을 다 안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응? 12,596표를 이동을 시켰는데 표를 광진구를 해서 어떻게 오세훈이 이깁니까? 에?
어떻게 여러분들 또 손을 댄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6장에 부여군에서 여러분들 한 게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도둑놈들 사건에 여러분들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필로그를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은폐와 침묵과 무관심의 비용은 청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님이 참 뭐 좀 더 이렇게 사실과 진실에 더 한 걸음 다가갔으면은 훨씬 더 파워가 있을 건데 문학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에 그냥 머문 겁니다. 더 이상은 못 나간 겁니다. 제야 전문가와 여러분 공병호가 이렇게 딱 정리해 가지고 예? 2장에는 여러분들 우상호가 몇 표를 빼앗아가 성공했는지 다 나오고 이낙연이가 이런 몇 표를 훔쳤는지 5장에는 여러분들 국힘당이 8개의 의석에서 이런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패배했는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가 마지막에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이제 저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나면 자주 웃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뭐 5월 1일 날 예, 지방선거 도둑놈들 5건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 날 예,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7월 1일 날 예, 큰 문제죠. 교육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예, 교육감 선거 그렇게 해서 예, 뭐 나라가 아니고 예, 그냥 뭐 이거는 점잖은 사람이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시대하고 같아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이런 매하고 이런들 독수리가 목숨과 재산을 다 낚아채울 수 있는 거를 바로 위에 있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살다 그냥 가면 되는데 뒤에 자식들이 다 나고 크지 않습니까? 이게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야 자식들 생각했으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본인은 또 뭐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나라가 여러분들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뭐 바로 위쪽에는 뭡니까? 그냥 핵을 무장을 해가지고 그냥 수시라도 뭐죠? 예,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번에 또 전주 완산을 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국회에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성한 또 국회의원이 국방위에 배정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제를 지키는 것, 체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뭘 먹고 뭘 입고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만 관심 있는지 예, 오늘 조선일보가 참 잘 다뤘네요. 상황을 국방위에 아마 배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 뭐 참 운동권스럽게 보이네요. 예.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에 국가기관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대한민국 집단이었고 예. 그 구심재변 뜬 이석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원정당에 강제 해산을 시켰는데 이 이석기의 후배가 되는 통진당 출신이 또 전주에서 또 당선된 말. 이런 사람이 국방위원이 되면 한미연합훈련의 구체적 일정, 우리군의 첨단 무기체계와 전략 배치, 작전 계획 등 군사 기밀을 열람할 수 있다. 기가 찬 거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제가 공격을 받더라도 너무나 이런 무감각하는 겁니다. 선거도 체제가 여러분들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거 똑같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통진당 해산 이후에 후속 사법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위원정당이나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이 반국가단체임을 뜻한다. 그런데 통진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원 아무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체제를 까부시고 넘기는 시도를 하더라도 누구도 수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가 위험하다고 외친 사람들은 고소고발을 당해서 이런 엄청 고생을 하지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수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 5일 간첩담 혐의로 기소한 제주 지하조직 총책이 통진당 출신의 진보당 당원이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창원 자주통일 민중정의 관계자들도 진보당 당직을 맡아 정계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게 내침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외침이었지만 내침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체제가 여러분들 체제를 얻기 위한 내침을 당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고 진보당은 간첩당원들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된다. 백날 이런 소리 해봐야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여러분들 범죄 행위에 대한 침묵한 대가 때문에 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의 자유와 행복과 후손의 여러분들 삶과 재산의 여러분들 근간이 되는 체제를 보위하는 문제를 이렇게 등한히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CIA나 FBI 이런 범죄가 여러분들 아마 몇십 년 때렸을 겁니다. 어쨌든 뭐 사건에 대한 태영호 의원 발언으로 이제 시끌시끌한데 오늘 보니까 월간 조선에 박희석 기자가 4.3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잘 해놨더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사건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박 기자가 아주 정리정돈을 잘 했습니다. 4.3 사건은 양심 표현 학문이 내 자유를 명시한 헌법보다 위에 있나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박희석 기자가 4.3 사건을 맹료하게 정리했습니다. 뭐 이겁니다. 당시 폭도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와 이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대항한 반란과 관련해서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1945년 5월 조선 정팡사 위패 사건 이후에 월북에 성공한 박헌영은 1948년 초부터 남한 내 남로당 잔당에게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저지를 위한 무장폭동을 일으키는 지령을 내렸다. 남로당의 여러분들 그냥 지령에 따라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 4.3 사건인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진압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1948년 4월 3일 무장폭동이 있기 전에 2월 7일에 남로당이 재헌의회 구성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고 내린 지령에 따라 이게 1948년이죠. 좌익 세력이 전국적인 파업과 동맹휴학을 강행했고 일각에서는 과격화된 세력들이 경찰 지서를 습격한 소위 2.7 사건이 있었다. 이게 아마 대구인지 뭐. 예. 이는 4.3 특별법이 얘기하는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 때 전초전 성격이었다. 나라가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좌익들에 의해서 이런들 공격을 받는 거죠.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 행동으로 단정한 정부 보고서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남로당의 지령은 1948년 4월 3일 무장폭동 반발 이후에도 변경 취소되지 않았다. 이른바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를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소위 군사부장 겸 인민유격대장 김달삼. 1948년 8월 북한의 소위 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가서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와 4.3 사건 당시 폭동에 참여한 김봉현, 김민주가 1963년에 발간한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에도 중앙당 지령을 언급하는 부분이 수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중앙당 여러분들 명령 없이 어떻게 이런 사건이 터지겠습니까? 앞으로 폭도들을 무장대라고 지칭하고 남로당의 무장폭동 반란과 군경의 진압을 서로 맞습니다라는 뜻을 가진 충돌이라 표기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표현을 따지 않으면 벌을 받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 다 벌을 받도록 만들어버리겠죠. 역사를 다시 쓸 겁니다만. 제주 4.3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다만 그 사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4.3 사건의 핵심 대목인 1948년 4월 3일 날 발생한 소요사태는 공산 세력이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행한 무장폭동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뒤에 이들이 전개한 반란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한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4.3 당시 제주도는 준전시 상황이었으므로 양민을 폭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폭도의 가족들을 연좌지로 묶어 처형하거나 속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을 폭도로 간주해 죽이고 옥살이를 하게 한 신뢰가 다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추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억울한 희생과 무장폭동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아주 박희석 기자가 4.3 사건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참 그 사람들이 또 권력 잡으면 다 바꿀 겁니다. 4.3 사건이고 여순 반란 사건이고 뭐 모든 것을 다 자기들 편한 대로 다 바꿔버리겠죠. 역사랑은 승자의 기록이니까. 다 바꾸겠죠.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거짓이 뭐죠? 예. 온 나라를 덮던 데서 어떻게 여러분들 숨을 쉬겠습니까? 참 힘들지만 또 부채를 지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한 기업이 5조 차입을 뭐 신문지상에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좀 신기하더라고. 빚지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했는데 롯데그룹이 4대 은행에서 5조를 조달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빚을 빌리는 사람 채권자하고 또 빚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다 예, 행사를 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예. 미래의 핵심 사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그룹에 이제 앞으로 한 뭐 5년간 5조 규모의 자입을 허용했다. 이게 뭐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롯데그룹은 이번 협약은 2차 전지 소재, 수소 암모니아, 재활용, 탄소 저감, 바이오 등 롯데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 투자금을 마련하는 위한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우군 확보 차원에서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자 세대들은 한번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빚 때문에. 1997년도 외환위기 때 한국의 대개 재벌들이 부채 비율이 한 200% 넘었었고 그때 한 30대 재벌 가운데 17개 정도가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한 4, 5년 정도 흘렀죠. 세월이 흐르면 다 이제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보니까 롯데그룹에 대한 자금 문제가 계속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롯데그룹 유동성 확보 한숨은 돌렸지만 고금리의 재무 부담. 이게 뉴데일리의 1월 26일자고 또 1월 9일자에 롯데제가 회사채 1조 6천억 롯데자금 경색이 뚫렸다. 본래 이 롯데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렇게 현금이 풍부한 그런 회사였고 뭐 이렇게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23년 3월 29일 날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 신용평가가 롯데그룹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가 되고 실적 부진과 투자 부진 이런 걸 지적해서 석유화학 부분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것이고 그 밖에 유통과 호텔 부문의 실적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롯데그룹의 영업실적 개선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기업들은 부채 문제는 크게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기업을 많이 인수를 했네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해가지고 재무부담이 확대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름들 예. 차입 규모를 보니까 차입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네. 이게 순차입 규모는 총 차입금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그냥 갚을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면 순차입금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예. 13조, 2019년도 24조, 11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위중에 2020년도에 25조. 2021년도 24조, 2021년 9월 달에 23조, 2022년도 28조, 그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13조에서 28조니까 부채가 15조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죠? 많이 늘어난 거죠. 더블 이상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뭐, 신동빈 회장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빚은 뭐 그냥 아참 그냥 늘어나 버리니까 13조에서 15조가 2018년부터 2022년도 9월 달 사이에 발생한 거죠. 창업자 세대에 비해 가지고 이시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진 않으니까 빚 겁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늘었네요. 2018년에 배가지는 빚이 더블 이상이 돼버린 겁니다. 순차입금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 됐네요. 어쨌든 뭐 자금 경색 소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야 될 걸로.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름 이 책이거든요. 케네스 로브가 쓴
이번엔 다르다. 2010년도에 나왔고 수백 년 동안의 국가 위기, 경제 위기를 대부분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썸머리를 제가 한 글을 2018년 1월 5일 날 올렸더라고요. 한 오래전이네요. 한 5년 전이네요. 저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번엔 다르다. 천만의 위기는 반복될 뿐이다. 참으로 잘 쓴 책입니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이제는 다르다. 800년 동안 66개 국가에서 일어난 호황과 불황 그리고 경제 위기를 분석한 책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간에 부채 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 자금의 유입은 곧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부채 자금의 유입은 때때로 경제 성장과 호황의 혜택보다는 더욱 큰 체계적인 위험을 불러옵니다. 비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적정 규모의 부채란 것이 있을지라도 가능한 비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부채가 과다하게 차입될 경우에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은 장기적으로 균형 안전 수준 이상으로 크게 부풀을 올 것이고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진 생산 능력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게 되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기 실력을 과도평가하는 거죠. 과대. 특히 과도하게 차입한 부채는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고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의 과다 차입을 통한 경기 호황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그릇된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고 금융기관의 수익 뻥튀기와 국민생활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빚을 빌려가지고 계속 쓰면은 우리가 잘 산다는 착각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경기 호황은 대부분 불행으로 막을 내립니다. 신흥시장 국가들에서는 반복적인 국가 재무부도 사태가 여전히 만성적이고 심각한 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00년 동안 일어난 금융위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경제 호황이 발생하고 반복되는 가장 값비싼 투자 조언은 이번엔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치 판단 기준은 더 이상 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언이 열정적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니까 계속 부채를 늘려도 관계없다는 그런 주장이 팽배한다는 겁니다. 금융 전문가 정부 고위 관리들은 우리가 과거보다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보다 현명하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이 사회는 매번 당대의 경제 현실을 합리화시킵니다. 과거의 수많은 호황기가 재앙으로 막을 내렸던 것과 다르게 지금의 호황은 건전한 기초 위에 세워졌고 구조적 계획이 완성되었으며 기술의 진보와 훌륭한 정책의 기반 위에 경제 구조가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네요. 평균적으로 한국이 경험하였던 외환위기와 같은 은행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3년 동안 정부의 실질부채는 86%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부채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채의 놀라운 급증이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들 부채는 세금 부담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갚아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1991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스웨덴은 국내 총생산 대비 4%의 흑자 국가에서 15%의 적자 국가로 악화되게 됩니다. 은행 위기가 터지기 전 일어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자본 흐름과 자금 대량 유입이라고 명명한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입니다. 대부분의 신흥시장에서 위기 이전에 신용호황이 두드러집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국가 이런 부채 문제만 다루지만 저는 국가 부채뿐만 아니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외채가 국민 총생산의 100%를 상회한 상황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부도의 16%이고 절반 이상의 국가 부도가 국민 총생산 대비 60% 이하의 재무비용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 총생산 대비 40% 이하의 부채 비율에서조차 거의 20%의 국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 40, 한 뭐 5, 6%까지 올라갔죠.
문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지키려고 했던 40%를 그냥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40%라는 것도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이야기합니다. 신흥시장 국가들의 외채 비율이 국민 총생산의 30에 35%를 넘었으면 부도 발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외채 비율이 낮아도 상환 능력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낮으면 부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 능력 취약 국가들은 국민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의 수준을 안전한 수준까지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못 끌어냅니다. 예, 빚은 예, 줄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역사적으로 고성장을 통해서든 장기 지속적인 부채 상환을 위해 있었던 높은 부채 비율을 부담하며 선진국 경제로 성장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2010년에 나왔던 아주 잘 쓴 케네스 로그프라는 사람이 썼던 수백 년 동안의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서인 이번엔 다르다는 걸 보십니다. 이 책을 저술하는 동안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정책을 본떠서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의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국가들의 채무 상환 능력 취약의 그림자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따라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국가 재정을 극심한 채무 상환 곤란의 지경인 국가 채무 한도 초과 수준으로 몰고 갈 것이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빚을 겁내야 되는데 롯데그룹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몇몇 대기업들도 뭐 몇 년 사이에는 부채가 40조 50조 정도는 늘어났더구만요. 뭐 다들 자기 문제니까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보지만 뭐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빚 문제가 좀 더 이렇게 엄격함을 유지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에서 특히 이제 신병 변호사의 도발적인 그런 방송 내용 때문에 그동안 좀 이렇게 뭐 제쳐뒀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참 한국 사회는 사실에 대한 좀 더 진지함, 진실에 대한 좀 더 목마름 이런 게 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가 좀 반듯하게 더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국민들도 계몽되고 좀 끼어나야 되지만 지도자도 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월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